차가 떠나면 우리의 기억도 함께 싣고 가버릴 것만 같아 뜻밖의 파티 내게서 멀어진 뜻밖의 파티 찾으려 해 빠빠빠 뜻밖의 파티 만날 수 있겠지 뜻밖의 파티 언젠가는 스카이베 오케스트라 리그 결승전 자 장충체육관에서 펼쳐지는 명승부 이제 3차전이 눈앞에 있습니다. 야 방금 끝난 2차전 경기 죽기 살기라는 그렇죠. 표현을 쓰셨어요. 죽기 아니면 살기다라고 하는 그 말이 참 말의 의미 그대로 이렇게까지 마음에 와닿을 수가 없습니다. 예, 김동수 선수 언덕 올라가서 파일럿 끝에다 이렇게 딱 찍고 언덕 아래다가 게이트에 딱 짓는 거 보십시오. 진짜 그야말로 필사즉생, 필생즉사다. 이 마음 하나 오직 그거 하나 가지고 김동수 선수가 플레이 한 거였다고 생각이 되고요. 야, 이명환 선수가 연습할 때 그러한 플레이를 좀 당해봤구나 예, 하는 게 보였습니다. 진짜 정확히 SCB들이 출동해야 될 바로 그 타이밍에 SCB가 출동을 했거든요. 예. 네, 임요환 선수 정말 자신의 본진으로 질럿이 그리고 프로브가 들어와서 파일런을 완성시키고 포도캔을 워프시키는 이런 상황에서의 테란 유저라면은 정말 뭐랄까요? 그 심정을 뭐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그거 못 막으면 지니까 어쩔 수 없이 뭐 매달릴 수밖에 없죠. 네, 그 임요환 선수가 SCB까지 총동원해서 뭐 자원 채취를 다 포기하고 그렇죠. 막아내는 그런 모습에 그야말로 전율 비슷한 그런 짜릿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 과정을 거쳐서 임요환 선수 1패 뒤에 귀중한 1승을 따냈습니다. 1승 1패 상황 이렇게 된다면 승패는 같습니다만은 심리적으로 임요환 선수가 안정감을 찾을 확률이 대단히 높지 않습니까? 약간 그럴 것 같습니다. 뭐 임요환 선수는 5판까지는 어쨌건 예, 갈 수 있다. 예, 이런 생각을 할 테니까요. 네. 자, 이제 최소한 네 번째 경기까지는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 3차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차전 맵 함께 보시죠. 예, 3차전 3대 3. 예, 정확히 테란이 세 번을 이기고 프로토스가 세 번을 이긴 맵인데 초기에는 진짜 이 미사일 터렛 안 지어지는 땅이 이렇게 넓은데 테란이 프로토스 때 어떻게 이기냐 막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랬습니다만 예 의지가 있으면 길은 뚫리게 마련입니다. 그 길이란 게 애초부터 길이 아니라 다니는 사람이 많아지면 길이 되는 거죠. 예 네. 길을 테란 유저들이 찾아냈고 그래서 이제는 테란이 이기는 빈도가 점점 늘어나면서 3대 3 동률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참 묘하네요. 테란이 우세를 지킬 것으로 예상을 했던 첫 번째 인큐버스에서 김동수 선수가 승리 김동수 선수가 승리를 따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점쳤던 네오버티고에서는 임요환 선수가 승리 자 이렇게 되면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있고 우리 두 분 해설자들이 뭐라고 뭐 예상하기도 그런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힘들죠 네, 3차전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은 이 사일런트 볼텍스 같은 경우 그 프로토스가 승리를 했던 경험은 후반부의 어떤 물량전을 네. 통해서 승리를 했던 거고 테란이 승리를 했던 경우는 그 후반 물량을 노리는 그 물량을 갖춰지기 전 그 빈틈을 찾아서 그 타임을 노려서 승리를 했던 거고 제가 보기에는 이번 경기 역시 두 선수 간의 초반 전략 머리싸움에서 승리를 하는 선수가 예, 이길 것 같네요. 네. 지금까지 사일런트 보텍스에서는 단기전으로 끝난 경기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예, 별로 없죠. 네, 네. 중반 이후까지의 승부를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나 정말 예측 불허입니다. 이 두 선수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요. 자, 사일런트 보텍스. 자, 지금 1, 2차전 모두 등골이 오싹하게 소름이 끼치게 만드는 그런 장면들을 연출을 했었거든요. 예, 선수들이 지금 그 이번 경기를 예측해달라고 부탁하시는 줄 알고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자, 사일런트 보텍스 역시 이 두 선수 뭐 오늘 완전히 진검승부다운 그런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3차전에서도 명승부 박빙의 경기가 펼쳐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3차전 사일런트 보텍스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스카이 배우께 레스타리 이거 결승전 이거 장충 체육관은 지금 열광의 도가니입니다. 1, 2차전 주건이 받건이 이 두 선수 모두 1승씩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자 임요환 선수 1패 뒤에 반드시 잡아야 하는 상황에서는 꼭 승리를 거둔다라는 징크스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임요환 선수입니다. 예, 막 눈에서 그저 얘기가 막 엄청나네요. 네, 예. 태어나는 왕자 임요환. 자 부활하는 가림토 김동수 이제 태어나는 꺾고 프로토스의 시대를 선언할 것인가. 자 2차전 패배 그러나 그 패기와 눈빛은 전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김동수 선수와 임요환 선수의 대결 3차전 사일런트 볼텍스에서 펼쳐집니다. 3차전 경기를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경기 시작됐습니다. 김동수 선수의 진영입니다. 예, 지금 예, 나오고 있는 임현 선수 진영이죠. 예, 지금 나오고 있는 그 스타크래프트 음악도 참 좋습니다만 그 경기 전 그리고 선수 소개 막 이럴 때 나오는 그 음악들 예, 그 팬과 함께하는 온게임 내 스타리그다. 예, 스카이베 스타리그다. 팬의 입장에서 그 크래쉬 네. 그 안흥찬 씨가 리더로 있는 그 크래쉬가 예, 그냥 만들어서 기부해준 음악 아닙니까? 예, 음악 정말 좋아요. 네. 자, 3차전 경기입니다. 양 선수 지금까지 역대 온게임 내 스타리그에서의 전적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김동수 선수 역대 온게임 내 스타리그에서 23승 11패 테헤란을 상대로 방금 전에 끝난 경기까지 6승 2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참 그래도 75%네요. 예. 네. 임요환 선수의 전적은 더 대단합니다. 임요환 선수 역대 온게임 내 스타리그에서 30승 8패를 기록하고 예, 있습니다. 지금 전적들을 보니까 두 선수 모두의 공통점이 서로 상대 종족에게 제일 강하다고 나오고 그렇습니다.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프로토스를 상대로 더 엄청난 승률을 보이고 있는 임요환 선수입니다. 오늘 두 선수의 위치가 아이러니하게도 3차전까지 모두 참 먼 거리에 나오네요. 그러네요. 자, 양 선수 과연 3차전에서는 어떤 전략을 준비해 왔을지 궁금합니다. 사일런트 볼텍스에서는요. 그것보다는 이번에 제가 결승전을 하면서 경기 전체를 지금까지 해왔던 제가 경기해왔던 것을 모두 종합해서 보여드리는 쪽으로 전술을 구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일런트 볼텍스에서는 굉장히 보기 힘든 전술이죠. 보기 힘든 전술을 한번 다시 한번 사용해 볼 생각입니다. 네. 의미심장한 말이네요. 네. 네. 김동수 선수 지금 미니맵 보면은 김동수 선수의 의미심장한 말이 지금 가슴을 푹 찌르죠. 예. 네. 자 임요환 선수의 전략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건물 짓기가 좀 힘들고 장지하면 가면 갈수록 프로토스한테 유리하기 때문에 더블 커맨드 후에 좀 칼 타이밍 러시로 물량전으로서 상대를 제압할 계획입니다. 예, 지금 임요환 선수는 아예 정찰하네요. 예, 그런데 지금 김동 선수 만약에 그 임요환 선수가 더블 커맨드를 시도한다고 왔을 때 셔틀 컨트롤이 뛰어난 김동 선수 입장에서의 어떤 예, 참 리버를 활용한다거나 뭐 그런 것들이 참 주요를 할 수도 있겠죠. 예. 자, 객석이 술렁거립니다. 두 선수의 대결. 자, 과연 김동수 선수가 앞서 인터뷰에서 얘기했듯이 조금 도박성이 있는 그런 플레이를 했을 때 그것이 먹힌다면은 김동수 선수 좋은 상황에서 경기를 치러 갈 수가 있습니다. 예, 그 조금 전 그 두 번째 경기에서 이렇게 보면은 김동수 선수가 그 임요환 선수의 위치를 파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질럿들 한두 개 정도가 그 엉뚱한 방향으로 한번 달렸었지 않습니까? 네. 예, 그거는 임요환 선수가 예, 흔히 말하는 어떤 여우짓. 예, 뭐 이런 김정민 선수의 예, 모습이 잠깐 보였습니다. 할지 모르니까 그 지역도 확인을 해본 예, 이런 플레이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이렇게 들어요. 네. 예, 그런 의미에서 예, 두 선수 지금 예, 임요환 선수는 김동수 선수는요, 이 맵에서 테란을 상대해야 할 때 뭔가 그 엽기적인 전술을 구사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대단히 그 뭐 마음 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 맵에서 김대건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었었죠. 그렇죠. 예. 그리고 임요환 선수도 물론 그 세르게이 선수에게 지금과 같은 예, 빌드 오더를 진행해 갖고 이긴 이겼는데 아, 이건 이 뭐 이런 거 있습니다. 그 전략가끼리 예, 전투를 펼친다고 했을 때는 뭔가 둘 중에 한 선수가 이제 이상한 짓을 한단 말이에요. 흔히 말해서. 네. 예, 이상한 짓을 하면은 그 본진만 보더라도 뭔가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지 진짜 연습 너무너무 많이 해본 선수들은 감을 잡을 때가 있어요. 지금 타이밍이면 건물이며 모면에서 이거밖에 없을 리가 없는데 막 이런데 그걸 또 예, 프로브 타이밍을 쉰다든지 SCB 타이밍을 쉰다든지 이래가면서 또 속일 수가 또 사실 있긴 있거든요. 네. 예. 두 선수의 머리 싸움이 치열하게 펼쳐진 3차전입니다. 예, 그런데 이미 뭐 임요환 선수의 기지 안으로 진입하기엔 조금 어려움이 있겠네요, 현재. 아, 예, 그렇죠.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의 철학을 읽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거. 예, 제가 보기엔 김동 선수 다크 템플러를 통해서 뭔가를 시도하기보다는 현재로선 시간을 끌 수밖에 없는 그런 수단이네요. 자, 빙 돌아서. 지금은 예, 다크 템플러가 왜 잠시 주춤했는지 모르겠네요. 그냥 휙 하고 달려 들어갔으면은 통과가 되는 분위기였는데 말이죠. 자, 이건 말이죠. 임요환 선수가 분명히 김동수 선수의 전략을 파악을 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나 프로토스 종족이 경기 초중반에 도박적인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것은 다크 템플러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저런 지역에다 미사일 터렛을 설치해 놓으면은 굳이 다크 템플러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프로토스가 셔틀 게릴라를 한다고 치더라도요. 그래도 어쨌거나 테란 진영 어딘가에 터렛이 하나 있으면 굉장히 부담이 되거든요. 네. 예. 제가 보기엔 지금 임요환 선수, 세르게이 선수 상대할 때처럼 어떤 그 벌처를 통한 멀티 견제가 지금 이 타이밍에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지금 이 3차전의 경기는 임요환 선수 쪽이 조금 더 부담감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다음 판 4차전이 바로 크림슨 아이스란 말이에요. 예, 그러나 요즘 같은 경우는 예, 완전 선맵에서 테란이 프로토스 상대로 별로 밀리지 않는다. 예, 이런 게 정설이기도 하고 김동수 선수도 네 가지 맵 중에서 가장 힘든 맵으로 크림슨 아일즈를 꼽았거든요. 네. 예, 임요환 선수는 뭐 크림슨 아일즈에서는 꼭 이긴다 뭐 이런 분위기는 아니지만 네. 과거에 테란 유저들이 그 선맵 그러면 흔히 보여주던 예,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 예. 지금 김동 선수, 임요환 선수의 어떤 벌처 게릴라 전술에 대비하는 예, 건물 짓는 모습이고 결과적인 얘기지만은 차라리 임요환 선수가 이렇게 어떤 원팩 더블 커맨드를 시도했다면 김대건 선수 상대로 사용했던 그 리버 전략이 오히려 통할 뻔했어요. 김동 선수. 그렇죠. 예, 예. 김동수 선수의 진영. 예, 문제는 임요환 선수가 언제 최초로 진출을 시도할 것이냐. 예, 그리고 그 최초의 진출 시도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 것이냐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 김동 선수 미사일 터렛 또 지어진 위치 보고 싹 뒤로 살짝 빼죠. 벌처, 임요환 선수의 벌처 특공부대입니다. 11시 쪽으로 가나요? 아, 그러나 입구 쪽에 저렇게 드래곤 한기 홀드해 놓은 걸로는 벌처 못 막는데요. 포지를 그 뒤에 또 짓습니다. 옥쇠라고 하죠. 저 드래곤은 파괴되더라도 그러나 벌처가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예. 어쨌든 예 김동 선수 자원 채취 영향만 안 바르면 된다는 얘기죠. 야, 예 건물로 유닛의 진로를 예 틀어 막는 거는 테란 유저들이나 생각하는 거지. 예 타종족 유저는 사실 별 고민 자체도 안 하거든요. 벌처의 김동수 선수 대단하네요 진짜. 가장 큰 약점이 이런 거 아니겠어요? 건물을 부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린단 말이에요. 아, 김동수 선수의 모습. 정말 세계의 테크니션 둘이 격돌을 합니다. 스카이베 오켓네 스타리그 결승전. 왕좌를 놓고 두 선수. 매 경기 치열한 접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김동 선수가 예, 옵저버가 나올 때가 기다렸던 거예요. 드래곤 잃지 않기 위해서. 예, 예. 네. 그리고 지금 뭐 프로브 피해가 어느 정도는 있을 수밖에 없겠네요. 자, 들고 그냥 안쪽으로 들어가죠. 자, 프로브를 사냥하는 임요환 선수. 아, 어, 예, 피해 매우 큰데요. 자, 번진 쪽으로 들어갑니다. 임요환 벌쳐. 김동 선수. 자, 8강에서도 임용환 선수의 벌초를 막지 못해서 패했던 뼈아픈 경험이 있습니다. 자, 본진 쪽 들어오는데, 자, 본진에 예. 지금 수비라인이 없어요. 임야 예, 선수 생각 이거거든요. 벌초로서 풀어브 잡아내주고 그 이후에 탱크를 이용한 타이밍 러시거든요. 자, 벌초 두기, 벌초 두기가 남았습니다만은 벌초 두기 풀어브를 잡는데 선수입니다. 벌초, 벌초 하나 남았습니다. 벌초 모두 잡아내는 김동수 선수. 그러나 프로브 피해가 상당했습니다. 아, 지금 같은 경우는 김동수 선수가 예, 저 건물로 그 벌처의 어떤 진입로를 봉쇄했고, 야, 어떻게 그런 생각을 프로토스 유저가 하지? 예,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더니 또 김유한 선수 또 그 벌처로 또 근성으로 그걸 뚫어버리지 않습니까? 예. 야, 두 선수 진짜 장군 멍군 굉장하네요. 예. 양 선수 마치 날이 시퍼렇게 선 장검을 가지고 그야말로 진검승부를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예, 경기 전에 그 대기하고 있는 두 선수 그 얼굴 그 눈빛 막 예, 서슬퍼렇지 않습니까? 그 앞에 있으면 그냥 움츠러들 것 같죠, 그냥. 네. 김동수 선수, 임요환 선수 예기치 않았던 벌처의 공격으로 프로브 피해가 좀 있었습니다. 네, 이제 임요환 선수에게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은 예, 타이밍을 맞춰서 나가는 것이죠, 이제. 예, 이쯤 됐으면은 김동수 선수가 극 초반은 잘했고요. 초반은 운영을 굉장히 잘했고요. 임요환 선수가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 싶은 상황이었는데 예, 또 벌처 게릴라를 통해 갖고 그 정도 좀 예, 잃었던 어떤 포인트는 만회를 한 예, 그 정도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두 선수가 아주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는 지금 딱 5대5의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어쨌거나 프로토스가 멀티 하나를 더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시간이 차근차근 흘러서 한 2, 3분 정도 아무 교전 없이 지난다면 그때부터는 프로토스가 좋아집니다. 그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지역이 넓다는 이런 측면이 그때부터는 작용을 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거기에 지금 또 하나의 변수는 말이죠. 바로 이 맵의 특성 아니겠습니까? 양 선수가 비슷한 유닛 숫자로 힘싸움을 펼치게 되면 지금 김동수 선수의 최고의 위기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바로 1차전 때처럼 지금 2조 위기를 뚫느냐 못 뚫느냐 뭐 이런 식의 그 문제가 이제 관건이 되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변수는 이 맵에서는 바로 이 위치에 미사일 터렛을 지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셔틀 견제에 대한 것을 벌처를 통해서 충분히 해줘야 됩니다. 임요환 선수. 네. 예, 그러나 뭐 예, 탱크들을 약간 띄엄띄엄 배치하고요. 지금 자, 질럿 내려놓습니다. 질럿 공격, 탱크 한 기 파괴하고요. 뒤쪽에서 벌처가 질럿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만은. 자. 그렇죠, 예. 예, 터렛이 없더라도 어떤 유닛의 효율적인 어떤 그 조합. 네. 예, 몇 대 몇의 그 비율로 배분을 하느냐라는 측면과 지금은 어떤 탱크들이 CG 모드 된 어떤 이 간격은 너무 조밀조밀했다라고 생각이 일단 되긴 되지만 살짝 물러서 있다가 셔틀에서 질럿들이 내리는 타이밍에 벌처들이 확 치고 찌른 예 이런 컨트롤이 정말 좋았었고요. 11시 쪽으로 탱크가 들어갑니다. 탱크와 벌처 공격해 들어가는 11시에 임요환 선수. 자, 수비에 나서는 김동수 선수입니다. 김동수 선수 드래곤. 자, 그리고 셔틀에 질럿이 타고 날아옵니다. 아... 자, 그대로 본진까지 올라와서 자 질럿들 내려놓습니다. 아, 나가낼 예. 것 같죠? 김동수 선수. 예. 김동수 후속 병력이 문제였네요. 예, 임요환 선수가 너무 좀 성급히 올라가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했으나 그 뒤를 이어서 곧바로 또다시 임요환 선수. 아, 예. 그거를 막아내는 동안 또 이 그 빙판 지역에 좀 있던 예, 더 대기하고 있었던 드래곤들은 저 탱크에게 지금 제압당한 모양이죠. 자, 다시 탱크가 올라갑니다. 한 번의 승부로 알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아, 질러서 수비를 하고 있는 김동수 선수 절묘한 컨트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탱크와 벌처 몇 기가 예. 11시 쪽에 안마당쪽으로 올라섰습니다. 임요환 선수 입장에서는 11시 멀티만 파괴시키면 되고 김동수 선수 입장에서는 이 지역 파괴되면 힘듭니다. 자, 탱크 스윙 모드 공격. 예, 임요환 선수 입장에서는 이 지역 가만두면 또 힘들죠.
예, 아, 그렇죠. 그런데 이미 이렇게까지 그 지역 위로 올라왔다면 김동 선수 좀 힘들겠네요 지금. 예, 예. 그렇죠. 예. 김동 선수의 11시 쪽 멀티로 임요환 선수의 병력이 속속 도착하고 있습니다. 어떤 그 탱크들을 일단 지켜내는 게 급선무고 탱크를 지키는데 벌처들이 희생을 하고요. 아. 그 다음에 이동 속도 빠르고 빌드 타임 짧은 벌처들은 금방 충원이 될 수 있다. 예, 이게 메카닉 어떤 유닛 운영에 있어서의 또 어떤 핵심 문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11시 쪽 김동 선수의 넥서스 속수무 채우로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김동수 선수 가장 자신이 취약한 타이밍에 지금 공격을 당했습니다. 질럿과 드래곤. 예, 이 정도 병력으로 뚫기 힘들죠. 11시 쪽 진영으로 김동수 선수가 러쉬를 해 들어가는 듯한 양상이 됐습니다. 아, 예, 김동수 선수도 지금 엄청 선전하고 있는데요. 예, 지금 같은 경우는 임유한 선수의 어떤 유닛 비율 그리고 배치가 너무 좋았어요. 물론 컨트롤도 잘했지만. 네, 지금 물량 차이 너무 나는데요. 아, 만약 김동수 선수의 저 멀티적을 임유한 선수가 단 3분만 더 그냥 놓고 봤더라도 이 상황이 반대가 돼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요. 예. 자, 김동수 선수 조금씩 뒤로 밀립니다. 병력이 충분치 않은 상태 김동수 선수. 자, 11시 쪽은 이제 포기. 자신의 본진 쪽으로 뒷걸음질 치고 있는 김동수 선수입니다. 아, 김동수 선수의 11시 쪽 넥서스 파괴됐습니다. 이쯤 됐으면 김동수 선수 굉장히 어렵네요. 본진에서 김동수 선수의 예, 캐리어라도 한 두어 대 모아놓지 않았다면은 아, 이거 어려운데요. 예, 임유한 선수 프로토스의 스타일에 대한 어떤 그 약한 타이밍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예. 임유한 선수 그러면서 멀티를 늘립니다. 만약에 테란이 본진의 앞마당만 먹고 있는 상황이고 프로토스가 본진 앞마당 그리고 여기저기에다 넥서스 막 늘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그러면은 혹시 테란이 역전할지도 몰라요. 근데 아, 벌처가 뚫고 들어옵니다. 아, 안 됩니다. 지금 아마 멀티 쪽에 프로하고 또 엄청나게 피해를 당합니다. 김동수 선수 힘들어요 지금. 김동수 선수 병력이 부족합니다. 자, 이것을 다시 받아넘기고 일단은 임요한 선수가 조이기란이 성공했다는 점 그리고 더 이상의 김동수 선수가 멀티가 없다는 점 등에 예, 불리하네요 김동수 선수. 예, 이제는 어떤 조이기라는 개념을 넘어서서 예, 임요한 선수가 뭐 벌처 조합도 사실 이제는 필요 없습니다. 그 과거 최진우 선수가 보여줬었던 그 온리 탱크러시 있지 않습니까? 탱크 한 두세 부대 뽑아가지고 그냥 통통포로 미는 이런 형태로 오더라도 임유한 선수 센터도 많고 컴셉도 많고 예, 김동수 선수가 거의 당해내기 힘든 지경까지 왔네요. 김동수 선수 공격당했습니다. 아무나 멀티죠. 자, 본진의 자원이 떨어졌어요. 김동수 선수의 안마가 좀 공격해 들어가는 임요환 선수 자 공격. 그러나 이것을 질럿과 드래곤의 조합으로 안간힘을 쓰면서 수비라고 하는 김동수 선수입니다. 과연 이 러쉬를 막아낼 수 있을까. 김동수 선수 병력이 부족합니다. 병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김동수 선수. 예, 지금 그 임요환 선수의 병력에 감당이 안 돼요 김동수 선수. 본진 안마당까지 뚫고 올라오는 아 지지 임요환. 자, 김동수 선수의 지지 3차전 승부. 김동수 선수의 GG로 임요환 선수가 한 발 앞서갑니다. 2승 1패 임요환.